근데 중국은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간접 투표하고 내가 투표하는 게 자, 아니니까 그래도 1위, 아예 관심이 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대로 그걸 지금 55, 57까지 중국 내에서는 쳤습니다. 정치에 좀 관심이 정확하죠? 있거나 혹은 해외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혹은 해외 언론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심각한지를. 말 한마디가 근데 전부 다 대부분은 돈이다. 아마 모를 거예요. 나 그리고 60 기업은 라인까지 오염돼서 왔습니다. 또 못하게 오케이. 건축하기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자, 이제 승인 안 쓴다고 목표가가 앞서 보는데요. 제가 이게 말씀드렸죠. 주인들의 57 자리죠. 라인을 돌파를 주식이겠지만 꼭 하면, 연구하는 학자들이잖아요. 54, 57 그러면 어떤 라인을 정책이나 돌파를 하면 주식에 목표가를 얼마로 중국이 두냐? 미치는 영향이나 나 이런 걸 작전은 지금 이제 주식인들의 크루드 어필 오일을 리더로 끌고 생각해야 올라가는 돼요. 이런 사람도 사람들, 아니죠. 근데 이 주체, 홍콩 작전 보안법은 세력들의 그 목표가는 일단은 이번 지금 정부 들어서 시간대는 홍콩 72를 치겠다는 보안법을 겁니다. 72. 제정하겠다고 그거 제 의결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대로 누가 만드냐? 움직이게 될 거예요. 중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그 대리 집행기관으로서 그 법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시켜야 돼요, 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근데 그래, 그게 통과되면 65까지 홍콩 올랐습니다. 기본법 6개 불혁 3장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홍콩 보안법에 그 지금 불혁으로 넣는 그 부분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을 제가 네. 말씀드리면, 홍콩이 97년에 반환이 됐잖아요. 반환이 그렇죠. 됐는데, 그래서 홍콩이 일국 양제로 해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존중한다,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국 양제인데, 당시에 등소평이 무슨 뜻이었냐면, 등소평이 추진이 이거예요. 그때 말도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일국 양제를 하는데 중국은 그때 당시에 그게 상황상 우리가 지금 민주 정치나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홍콩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오히려 모범이 돼서 시범 효과가 돼서 중국 대륙의 정치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이렇게 시범 효과를 해서 중국 사람을 느끼면서 점차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홍콩처럼 예, 네, 변해가겠다. 그게 방향이었어요. 지금처럼 홍콩을 흡수해서 대륙 체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자, 60에서 홍콩의 이런 민주화 정치를 중국 지금 사람들이 조정받고 간접적으로 있죠. 체험하게 하고 시범 효과를 해서 우리 언젠가 경제가 자, 올라가고 사람들 의식이 60대에서 지금 올라가면 우리가 거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조정받고 그게 있어도 취지였어요. 지금은 상승 그래서 추세이기 그때 때문에 그걸 그리고 유엔에서 조정이 그걸 오면 인정을 무조건 하면서 매수가 그리고 유리합니다. 유엔에서 크루드 인정한 오일, 걸 앞서 갖고 말씀드린 것대로 미국에서 72 라인, 92년에 1992년에 일단 홍콩 72 관계법이라는 걸 라인까지는 만들었거든요. 그게 창방을 지금의 치겠다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75까지 미국 칠수 국회가 있으니까 통과되면 트럼프 단타 임기자로 치려고 하시는 그게 분들은 주저가 요구 되는데, 관해서 그게 한 번쯤은 92년에 수익을 끊어주시는 게 미국이 좋아요. 의회가 그 유엔에 등록된 이제 그 끊어지고, 회비에 그리고 기초해서 다시 한 조정이 거잖아요. 오면 근데 매수로 진입 들어가는 전략을 지금 짜는 게 좋다. 보면은 해외에서 자, 말하는 장기로 미국 끌고 일조로 가시는 가고 있다 분, 오늘 하루 이러는데, 일봉을 중국이 말하는 보고 건 장기로 그거예요. 끌고 가시는 그때 반환을 분이요. 했는데 아직 우리가 홀딩 거기다 하시면 만든 건 됩니다. 뜻은, 우리는 외교와 자, 국가의 67까지 안전은 쳤어요. 크루드 오일. 중국 정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말 시장이 한마디가 돌아가는 건 전부 다 시장 체제로 하고 돈입니다. 이런 거는 다 거기 정치 체제면. 정치지만, 나라의 국가 안전과 그리고 외교는 한 나라는 한 나라만 하는 거잖아요. 자, 홍콩도 중국 땅인 제가 지금 거잖아요. 그러면 방송을 하면서 이 지방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지방이 어떻게 시황을 국가 실시간으로 안전과 방송을 안 외교를 갖고 했는데요. 갈수 없다라는 내말 거예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과 앞서 외교는 말씀드린 중앙정부 권한이라는 거예요. 것대로 한 근데 그래서 30분 전에만 이번에 통과 들어왔어도 홍콩 크루드 오일에서 법안의 벌써 보안법은 중국 50틱, 정부로서 하는 60티가까지 지금 권한을 먹고 했다라는 있습니다.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거 했냐 그러면, 홍콩을 정확하죠. 통해서 시황 중국을 분석이라는 게 이게 공격하는 전문 지식이 이런 없으면 국가 안전을 절대 수익이 위협하는 날수 없는 세력이 구조이기 홍콩을 때문에요.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그 불혹으로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이런 걸못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당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이렇게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데 나 이건 우리 중앙정부 72라인까지 드디어 권한인데, 쳤습니다. 그거 당연히 72라인. 국가안전법을 정확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러니까 다음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목표가가 게 이제 여기가 중화인민공화국 굉장히 문제라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간이에요. 이거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일구양제 아까전에 이제 합하는 게 75라인까지 아니다. 제가 우린 단지 말씀드렸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을 시간에 안전을 대한 위한 조치를 가치가 했을 조금씩 뿐이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표현하고 없기 있거든요. 때문에 그게 서방에서 인정하도 안 지금서부터가 하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식 74를 표현이에요. 이제는 넘어가느냐 근데 못 넘어가느냐. 요 홍콩이라는 지역이 왜 구간에서는 지금까지 한번 굉장히 수익을 미국에서 끊어주시고요. 그렇게 최우대 아주 혜택을 초단타 주는 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요 관세를 구간에 없게 매도로 하고 때리고 조정이 오면 연금을 바로 인정한 수익으로 기사도 없고 챙기셔야 경제 돼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중사 반역이 나왔는데, 그 이제 이유가 조정이 오는데 홍콩이 이 동북아에서 특히 지금 중국을 상승 상대로 추세이기 하면서 때문에 반대로 민주 들어가시면 전선의 안 되거든요. 최전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주 홍콩 전문가들은 또는 요 영미법을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로 들어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영미법이라는 있다. 게
그 사법기관과 초짜들은 절대 뇌도로 대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입법 사법이 분리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요 구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72라인에서 75까지 상방이다. 그럼 요 구간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한 번씩 네, 끊어주시고요. 한번 매도로 대우 들어갔다가 지금 주가 밀리죠. 조금씩 조금씩 지금 조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강하게 양봉으로 지금 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주춤주춤거리고 못 올라가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서방 세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게 보호가 안 될까봐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네. 강하게 상방을 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진입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상당한 74라인까지 드디어 쳤죠. 그게 어느 정도의 타격이냐? 여기서 이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참을 만한 타격이 된다. 힘든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면 목표가가 상방으로서 그러니까 열마까지 열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안 좋게 간다. 88 라인까지는 상방으로 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표가 올렸어요 보고서를. 우선 홍콩의 그 지위를 우리가 이제는 베네수엘 여기를 쉽게 지금 그 돌파를 못합니다.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돈질밖에 없어요. 진짜 우선 중국 대륙처럼 되는 거잖아요. 대륙들이 아예 작정하고. 작정하고 돈질로 밀어붙이기 전에는 여기서는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시민들이 뭐 대만으로 방향은 뭐 조정이 오면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데 투단타 치시는 분은 요 구간에서 손잡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돈질로 밀고 올라가면 이거 대책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조정받고 밀릴 수 있는 크죠. 구간이기 때문에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요 구간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미국이 일단 이번에 아주 아주 전문가들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해서 먹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홍콩 어선은 자기네 좋은 저 경쟁력 있는 게 관세가 없다는 거인데 그것도 어선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홍콩에 가요? 그러면 누구도 안 놀 때 대륙하고 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자, 74를 못 넘어가죠. 의존해서 원화부터 지금도 많이 자, 여기에서 세력들이 상방으로 돈지를 다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하지 못하면 매물 이 저항대를 때려 맞으면서 매물벽에 때려 맞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낮은 자, 위험한데 잘 안 쓰여진 내 보기에는 깊은 머리 안 전략적으로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한 번쯤은 진입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중국의 등떠미를 대신거든요. 두 번째 짧게. 포인트는 미국도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짧게 거기에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고 매도로 대응 들어가시고 미국의 돈질로 그냥 훅 하고 밀고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고매도 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꼭 근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월가의 자본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추세를 반대로 들어가면 왜냐면요, 몇푼 먹고 왕창 깨진다. 미국의 중국 기업은 한계가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짧게 짧게 홍콩은 중국 기업의 해외 자본재단의 70%가 홍콩이에요. 이게 최고의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변함이 없는데 홍콩 GDP가 중국 GDP 대비 비중은 엄청 작아져서 지금 2.6%밖에 안 돼요. 근데 90년도는 지금 74를 못 넘어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28% 했어요. 근데 지금 홍콩 GDP가 중국 2.6%가 경제 규모는 작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의 해외자 가장 중요한 동네여서 중국 기업이 엄청난 상장했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중국 문제니 뭐냐, 자, 나스닥도 여기서 지금 매물벽이죠.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였는데 그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미국도 엄청 손해예요. 얘도 2101. 그러니까 2101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01을 못 넘어가면 밀린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밀리잖아요. 그죠? 이런 돈이 엄청 정확하죠. 이게 그래서 상승장에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서 먹는 그러니까 방법인데 이거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매도로 대응 들어가시면 안 된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대로 지금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지리소 위치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S&P도 3200일을 절대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가면 하락장이다. 지리소 위치 동방의 맨주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 그래도 74까지는 제가 목표가 잡았죠. 위험해요. 이게 자, 여기에서 하락장에다가 패팅해가지고 먹는 방법이다. 폐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1 그리고 S&P 계속 유지해가야 되는데
홍콩 나스닥도 아까 제가 고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간대에 옛날에 외환위기 때 97, 98년에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가 도와줘서 그때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중국에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 구간이다. 그래서 하락장에다가 빼뜨리면 된다. 근데 중국에서 외환을 써가지고 구해줬거든요. 정확히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힘들어져요. 근데 네,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그러니까 돈이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배구제를. 그럼 환율이 제가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한번 열어봤더니 접속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홍콩이라는 그 답답해서 부동산이, 제가 부동산이 제 실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드느냐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타려고 하죠. 다 미국 자본들이 갖고 있어요. 오늘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이제 하락장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를 타는 구간이 아까 6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는 미국이 장악했던 땅인데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입니다. 미국은 상승 추세, 나갔잖아요. 상승 추세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 이제 먹는 방법. 찾아오게 최고의 어떻게 그건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스러워하는 게 물론 초보자들은 조정이 오면 매수로 그 월가 자본에게는 이제 충격이 매도로 대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국도 사실 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5, 74를 못 넘어가면 요 구간에서는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도 매도로 대응 들어가서 떨어지면 바로 수익 실현하고 미국의 이런 반응을 아직은 몰랐을 추세가 없었잖아요. 네. 예상했을 텐데 74를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했을까? 조정을 받는 그 구간이라.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기 중국은 때문에 중국은 미국 눈치를 안 봐요. 75를 뚫고 가면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런 다음 목표가가 얼마까지인가? 미국과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면 자기 페이스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생각 이런 거예요. 99. 내가 트럼프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도 99까지는 어차피 미국은 우리를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그러니까 목표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맞춰줘도 우리를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 86, 들어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기 이게 바랍니다. 중국이 아주 좋은 그 성구가 있어요. 중국에 7시 아까 제 방송을 했을 때 백성은, 7시에 목표가 잡아드렸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셔츠의 구김을 완화하는 홀딩하시면 방법. 됩니다. 매일 입는 셔츠, 구김이 신경 쓰인다면 트롬 건조로 스팀 리프레쉬 하세요. 스팀 리프레쉬는 자, 78 돌파했습니다. 자, 83까지 갑니다. 83 펴주니까요. 스팀 리프레쉬로 구김 완화까지. 이런 게 자, 83, 85에서 한번 때려맞고 조정을 받고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일봉 추세를 보고 끌고 올라갈 사람들은 홀딩하시고요. 아직까지는 홀딩하셔도 됩니다. 자,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주 왕복선 소재 드라이버. 일본은 왜 초경량화에 실패했을까? 초경량화 성공. 일본의 무죄인데 억을 갖고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80 83까지 간다고 그랬죠. 83에 한번 83, 84 요 라인에서 한번 조정받고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 치는 사람들 요 구간에 제가 아까 제 74를 당장 못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단타 치는 사람들은 또 여기 이제 83, 85 라인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도 예. 자, 거기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또 한 번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요 구간에 매도로 한번 때리고 84, 85 라인에서 또 한 번 매도로 대응 들어가서 한 7틱, 5틱 이렇게 먹고 바로 수익 실현합니다. 바로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대 이 구간에 조정이 오면 매수로 대응 들어가야지 저 같은 경우는 사고팔고를 그냥 뭐 완전 뭐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시지만 초보자들은 조정이 오면 매수로 대응 들어가셔야지 저처럼 여기서 매도, 매수, 수익 실현, 그리고 다시 매수 또 요 구간에서 또 수익 실현, 매수한 거 수익 실현, 그리고 매도로 대응, 조정이 오면 다시 수익 실현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들이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태호야 어서 와라. 자, 81까지 왔습니다. 자, 제 이야기대로 정확히 움직이죠. 자, 84.
반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만 양탈을 먹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들은 양탈을 다 먹기 때문에